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부분은 보도도 나오기 전에 어떻게 정치권,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 대표가 이 해당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박홍근 원내 대표가 타임머신으로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북 풀리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드릴게요. 어, 영상이 어, 소위 SNS에 돌기 시작했고 저도 제가 9시 반 발언 전에 아마 그 시간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에 동영상에서 돌고 있는 뭐 반디닷컴인가에서 음. 돌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하고 들어가서 제가 발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혐미시하고 유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이 홍석준 의원의 발언을 어 저희가 이름 자막에서 윤두현 의원으로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제가 아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도도 나가기 전에 그 발언한 사실과 내용이 어 정치권에 특히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된 부분,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언론사 내부의 질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그 기자들끼리 혹은 뭐팬 기자들끼리의 약속 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이미 7시 한 20몇 분쯤에. 전체 방송사를 가진 언론사에 다 공유가 됐고, 네.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 방송사에서는 이걸 취재하고 바, 저 방송을 내보낼 건지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촬영은 MBC가 했습니다만 이것을 모두가 다 공유했기 때문에 어디서 네. 나간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아 이것이 각 방송사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SNS에 올라온 것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비보도한단다 열받아서 내가 올린다. 뭐 이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뭐이 xx의 뭐 바이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 네. 이것은 정말 대형 사고이고 큰 뉴스인데 이것을 혹시 안내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나는 의심을 가진 어느 누군가가. 이 동영상을 SNS상으로 유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치인들은 뉴스 완성된 뉴스만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뉴스가 완성되기 전에 취재가 진행되고 있거나 어떠한 방송 예정이 있거나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도 다양한 경로로 해서 서로 정치인과 방송인 간에 주고받는 이러한 어떤 관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방송 전에 발언했다라는 것이 마치 정원 유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 해석 같습니다. 아니, 그건 좀 발론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처음에 어떻게 방송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외부에다 생중계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그 네. 그 처음에 그걸 올렸던 분이 민주당 보좌관이라는 거예요. 현직 민주당 보좌관이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아홉시에다 올렸어요. 그리고, 네. 야, 보도 안할것 같아서 내가 이, 이, 이 부분을 다 공개해야겠다라면서 그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MBC가 나중에 보도한 것과 문장이 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그 보좌관은 민주당 내에서, 아, 그 그러니까 MBC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다, 다 손바닥에서 보듯이 보고 있었던 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만약에 누가 MBC 내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그 보좌관한테 알려 주지 않았다면 야 우리 네.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뭐가 있어 뭐가 있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네. 그 보과, 보좌관이 어떻게 알수 있겠어요. 일단 그 해당 영상과 글을 올린 사람이 민주당의 보좌관이라는 부분은 아니 음, 영상은 일... 아니고 네. 글, 글. 네, 글에 네. 대해서 올린 건 본인이 그... 이제 본인이 내가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거는 사실인 걸로 보여지고요. 본인이 네. 저그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올렸다. 근데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고, 네네. 내가 답답해서 올렸다라고 했으니까 올린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분은 그걸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분을. 네. 그러면 지금 엠바고에 대한 해제 시간이 아홉 시 삼십구 분이었는데 그 전에 해당 영상과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글들이. 유포가 돼서 돌았던 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시 때부터 이미 받은 글로에서도 유포가 되고 동영상도 네. 그 이전부터 유포가 되고 실제 국민의힘의 어느 관계자의 SNS에도 망신스럽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 이 글이 또 유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박홍근 대표에게만 이 정보가 간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에게 워낙 관심사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네. 아, 이미 전달이 되었고 이것을 크로스 체크를 해본 결과 아, 맞는 사실이다라고 음. 판단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네. 우리가 핵심은 네. 핵심은 말이에요. 음. 언론인 중에서 누군가가 약속을 깼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대통령이 그 다자 외교 무대에 가서 아무리 개인적인 사적인 발언 사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공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서 네.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 네. 이것 자체가 더큰 문제이지. 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어, 방송에 내보냈느냐 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저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보는 그 거예요. 그 부분은 뒷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 부분 계속 얘기를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논란은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논란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보도 그 과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어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영상 취재 기자단이요.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낸 건데요. 어떠한 영상도 우리 영상 취재 기자단은 외부로 유출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에 송출된 해당 영상을 이 기자단은 유출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게 방송사들에게 공유가 된 뒤에 어느 방송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방송사 쪽에서 이 해당 영상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송출된 영상을 받아서 그걸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주당의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엠바고 해제와 관련된 문제하고도 엮여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저 청와대 출입 영상 기자단이 저런 그 성명을 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들은 아마 아니 우리가 제대로 찍어서 풀단 mbc. 기자가 풀 기자였으니까 그걸 받아서 회사로 송출을 한 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더구나 그때 뉴욕에 있었고 뭔가 자료가 새 나갔다면 그 어느사 몇 개사 12개사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서 누군가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 외부에다가 보도가 되기 전에 유출을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MBC 그 지금 보장관 말대로 민주당 보장관 말대로 하면 그분은 MB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내용을 잘 알고 네. 그걸 올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